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귀로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116문제를 60분 동안 문제 읽고 답을 찾을 건데요. 30초에 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속도감 있게 문제 풀어보는 연습 같이 해볼 거고요. 요양보호 개론 파트에서 실제 국가고시는 17문제 출제됩니다. 이 영상에 있는 문제만 정확히 알면 다 맞을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졸지 마시고요. 딴 생각해서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1시간 쭉 연결해서 풀어보세요.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상자의 이해, 노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번,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번,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번,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 뭘까요? 4번,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을 포인트로 잡아야겠죠?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애착심의 증가. 3번, 외향성의 증가.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게 포인트예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뇌에 자극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2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이죠.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비가역적,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나 돌아갈래 해도 안 된다. 이게 바로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감각 기능의 저하,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증가,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요? 3번, 면역 능력의 저하로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번,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요?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다문화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담담해짐.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의 증가. 정답은요? 5번입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의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번, 신체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이 되겠어요.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쏟기 때문에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외향성 감소, 2번 의존성 감소, 3번 조심성 감소, 4번 가족 내 역할 증가, 5번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요? 1번이죠. 외향성은 감소되어 의존성 증가, 조심성 증가, 가족 내 역할 줄죠. 사회적 관계도 축소됩니다.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존엄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에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특례요양비,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번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및 비용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정답 1번 세탁.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중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 교육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번 의사소견서 발급,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번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인식 개선, 2번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번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질병 치료, 2번 노인의 구직 활동 연계,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간호, 3번 노인 요양 시설, 4번 주 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 4번 주 야간 보호.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돕기, 침대에서 휠체어 옮겨 태우기, 1번 정서지원서비스, 2번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번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숙련대 수발자. 정답 2번 옹호자.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2번 국민권익위원회,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 4번 참여의 원칙.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하여 최종판정한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단기보호,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방문요양, 5번 기타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번 행정복지센터,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촉진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숙련된 수발자 3번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사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번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요? 2번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를 접수한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국민연금보험, 3번 고용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3번 고용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뭘까요?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간 안내, 3번 서비스 자원 사정, 4번 서비스 내용 평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지속합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장애급여, 5번 특별현금급여. 정답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4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5%, 5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30%. 재가급여는요?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1번 노인 일자리 제공, 2번 성년 후견사업 시행, 3번 취미노인 등록관리, 4번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번 친숙한 주거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 5번 친숙한 주거여건과 급식 제공.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유지를 위한 복지연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번 재활급여, 2번 가족요양급여, 3번 기타재가급여, 4번 단기보호급여, 5번 주야간보호급여. 정답 3번 기타재가급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노인복지관, 2번 방문간호, 3번 방문목욕, 4번 방문요양,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이요?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번 정서지원서비스, 2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 3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번 신체활동지원서비스, 5번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정답이요? 2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 요양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임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번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번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이요? 1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에 맞춘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왜 틀렸죠? 우선순위 따라 하는 건 맞지만 의료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사회보장기본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이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번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번,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번,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번, 시설장과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번,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번,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번,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번,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번, 제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수근간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번,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4번은 왜 틀렸죠?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손목을 구부려서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는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휴대전화, 사진 촬영하면은 사생활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번, 자기 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죠. 신체적 학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거주지의 출입을 통제한다, 기본적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킨다,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가스 끊었어, 난방 끊었어,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신체적 학대예요.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말로 했죠? 성적 관계를 회유 말로 한 거예요. 세치 혀로 한 거 언어적 성희롱이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성과를 우선하였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요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분열을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분대를 감아준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옴 하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다음 중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경제적 학대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번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죠? 압류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1번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번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번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이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번 약속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번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번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번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번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번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번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번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4번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할인을 요청하면은요, 그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주면 팔과 어깨가 저림. 2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번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요?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에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입니다. 자가진단법, 이렇게 양쪽 손등을 대고 있는 것을 팔렌 검사라고 하죠. 저림인 것이 특징이에요. 통증이 아니고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번,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번, 노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4번,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번, 노인학대 예방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했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침해된 권리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죠.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번,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번,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번,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눈버린 것은 시각적 성희롱이고요. 새치 혀로 말한 것이 언어적인 성희롱, 육체적인 스킨십이 있는 것이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번, 사회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이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면 신고한다. 의심되면,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됐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만 돼도 신고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할까요?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번,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번,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번,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면 추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서 해드릴 수 없어요. 안됩니다. 이거죠? 대상자만 해드립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두 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재정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관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요?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죠?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고요. 세금 떼지 않습니다.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눈이 버려야 되죠.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가족이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실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1번,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번,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 4번,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5번,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안 됩니다. 말하는 거 보죠?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증시한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 뭐죠?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노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요. 사양해야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어떻게 말하죠? 안 됩니다.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1번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번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3번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요? 5번이죠?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기저귀를 재사용하면은 습해지고 거기 미생물이 껴서 어머니 욕창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욕창 생기면은 더 고생하신단 말이죠. 이렇게요.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뭐죠? 딱 수근간 증후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 4번 수근간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 통증, 수근간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양쪽 손등을 이렇게 대고 1분 있으면 저리다. 그게 수근간 증후군이에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이요?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이 손 닦는 순서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닦는다는 거.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관장, 3번 도뇨, 4번 욕창치료, 5번 외용약의 도포. 정답은요? 외용약 도포 5번이죠? 약을 도포하는 건 괜찮다. 나머지 의료용인은 안 된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예요.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리스 연결했는데요. 결국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비상벨을 요구했잖아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번 가족관계 갈등 해소,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4번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요?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니까 노인학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3번 평등권, 4번 청구권, 5번 노동권.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것은요, 평등한 권리예요.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깨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거예요. 1번 깨어난 이유를 물어본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면 거절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 뭐죠?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뭔가 불법은 거절하는 거예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에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번, 아버님이 나빠지신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번,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번,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정답은?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나빠졌다 하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보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요?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 문제 조금 중요해서 해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세가 5분 이상이에요. 10에서 15초 유지한다예요. 유지만 10에서 15초고요. 반복은요.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는 것은요. 5에서 10초예요. 초예요. 분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요로감염, 2번 흡인성 폐렴, 3번 궤양성 대장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그 손으로 음식하면 그 음식 먹은 사람도 노로바이러스 걸린다는 거예요.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번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번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처치만 하는 겁니다. 응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행위 하는 건 아니에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의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정답 딱 나와야 됩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인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에 딱 나오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생존을 단절시켰다 하면은요. 신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학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번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이죠.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에 입소시킨다. 2번 큰 소리로 훈계한다.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번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죠. 또는 보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하죠. 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했어요.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번 가족요양서비스를 권유한다.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번 휠체어 대신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입니다. 뭔가 안타깝긴 한데요. 본인 부담금 면제하면 안 되죠. 판매 안 하죠. 정보만 제공하죠. 권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알려준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거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요청함.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번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요?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입니다. 대리 처방은 안 돼요. 병원에 함께 모시고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병원에 함께 모시고 가는 거 뭐예요? 외출 시 동행이잖아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 압박, 2번 손상 부위 내리기, 3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4번 고주파 요법, 5번 전기 광선 요법. 정답은요? 1번 손상 부위 압박, 삐자마자 발생한 직후니까요. 냉찜질하거나 압박하거나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은요 부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